3.1절 93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징검다리 연휴 첫날을 맞아 포근한 날씨 속에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93년 전 유관순 열사와 같은 모습으로 한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종로구청 주최로 열린 3.1 만세의 날 거리 축제에 참여한 시민 600여 명은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부터 보신각까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그 사과를 받기 위해서 벌써 1,000번이 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우리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 보신각에서는 타종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더욱 뜻깊은 3.1절을 보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3.1절 만세 운동을 직접 재현하며 독립선언서도 낭독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만세를 외치며 애국선열들의 민족 자주정신과 민족의 얼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애들한테도 우리 훌륭하신 그 옛 선현들의 그런 자취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10도를 웃돌아 야외 활동을 하러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